선고를 앞두고 법원 천장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던 조국 전 장관. 판결이 나오자 우선 일부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은 점부터 강조했습니다.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 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개,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3년 전 기소 당시 권력형 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사모펀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정작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도 무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결국 실체 없는 의혹에 대해 무리한 수사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파를 퍼부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전반적으로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유죄가 나온 핵심 혐의에 대해선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는 동안 법원 밖에서는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표하는 집회에 수백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조국 장관이 힘내세요! 조국 과성! 국민의힘은 사필 귀정이라며 당시 조국 수호를 주장했던 민주당은 국민께 석고 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광화문으로 서초동으로 국민이 반으로 갈렸고 의회 정치는 실종되고 거리 정치가 횡행했습니다. 반면 그간 당내에서 조국 사태에 대한 평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민주당은 공식 입장 내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을 엄호했다가 역풍을 경험했던 정의당 역시 따로 당 차원의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